왜 내가 살아있을까? 당신은 남아있을까?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련이란 시련 앞에 무릎 꿇고 있어. 왜 내가 살아있을까? 당신은 살아있을까?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적이란 고문 앞에 무릎 꿇고 있어. 오랜만에 만났어 당신을. 주마등에서 스쳐 지나간 모습을.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선고받은 것보다 1년을 더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앞으로 자살은 없어. 묻지마, 죽지 않아 아쉽다는 말 듣고 산다만 당신 아들은 억지로 대견해지고 말았어. 그래, 행복이란 말은 나오는 반대편. 내 심장은 나를 죽이는 담배처럼 상대편. 고질적인 우울증 어김없이 한대표. 심장 발작 그 정도로 안 죽어 새끼 어깨표. 그래, 내 상태는 현대사회처럼 피폐. 망가진 장난감처럼 버려졌게. 남은 시간이 별로 주어지지 않은 것도 인정해. 이제 때가 된 것만 같아. 그대 어디에 있나요? 추억만을 담아두고 살아. 그대 어디에 있나요? 기억만이 아련하게 남아. 어릴 적 기억 속에 당신은 젊고 아름다우셨었죠. 지금도 여전하시네요. 우린 서로 과거의 시간 속에 멈춰 있으니까. 어쩌면 마지막 남을 모습이니까. 사경에 갇혀 생사를 오고 가도 짙은 안개 속 길을 잃어도 그 어디에도 그대의 모습은 제자리죠. 내가 눈이 멀어버린 걸까요? 그래도 원망한 적 없죠. 지하 위에 학대를 피해 집 밖을 나가 동전의 주워 기대를 때우던 학창시절 보고 계셨나요? 외면하셨나요? 왜 아무런 진심도 전달받지 못한 걸까요? 친구들의 반찬 투정이 부러울 때, 용돈이 적당 불평에 한없이 외로울 때, 당신을 찾아 헤매어 언젠간이란 말이 사치란 걸 알면서도 보고 싶네요. 그대 어디에 있나요? 추억만을 담아두고 살아. 그대 어디에 있나요? 기억만이 아련하게 남아. 마마 I'm alive. 당신 아들 아직 살아있어. 누구라도 좋으니까. 마마 I'm alive. 이별할 뻔했어 아니면 다시 만날 뻔했어. 내 심장이 목숨을 옥죄어 오는 게 내 기도로 시도를 속죄하려는 게 뭐가 맞는 건지 알려줘. 뭐가 됐건 내건 음악으로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처절하지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걸. 죽어가지만 그래도 기다린다는 걸. 10년 넘게 내 번호가 바뀌지 않는 이유를 전달해줘. 전화해줘. 대답해줘. 나를 사랑했었다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세상이 너무 추운데 모두 집으로 가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마마 Living in the light, I'm alive.